자, 어제 우리 딸이 마트 갔다 오면서 시금치 먹고 싶다고 시금치를 사왔네요, 한다. 시금치는 조금 채가 짧은 게 맛있는데. 나는 내가 시금치를 알아본 것만으로도 내 스스로가 대견해. 이게 겨울에 이렇게 딱딱 벌어졌는 거. 그런 게 맛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주 짜란 거나 이렇게 괜찮다, 그지? 양어. 어, 양어. 이렇게 스프 이렇게 살짝 끓여서 요 다 합니다. 이것도 뿌리가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4등분 이렇게 나눠줄게요. 시금치 손질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건 뿌리가 별로 없네. 다 잘라먹겠다. 너무 긴 거는 중간에 한번 잘라주면 돼요. 나는 씻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옆잎은 끝에 떡잎을 떼주시고요. 이봐, 속에는 이렇게 잘라란 거 넣어놨어. 양아치네. 옛날에 다 그랬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요즘도 그러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자주 따면 그러는데 밑에는 잠그놓고 위에는 끈그놓고. 엄마가 내가 양아치를 했는데 방금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씻으러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씻어줘야 돼. 이거 사이사이 섞기 잘했다니까. 물을 이렇게 펄펄 끓이고 있어요. 마늘, 소금 반 스푼 넣을게요. 시금치는 한 단인데 500g입니다. 자, 잘 끓으니까 넣어볼게요. 뿌리 조금부터 줄기 조금부터. 시금치는 오래 삶으면 안 돼요. 데쳐가지고 끓기 전에 건져줘야 돼요. 오래 삶으면 막 미끈덩하게 거품이 미끈거리 나오는 게. 진짜 한 1분? 아, 이거 센 것도 먹거든. 전라도 쪽은 이거 있잖아. 겉절이 해먹어. 이렇게 건지면 됩니다. 볶으세요. 물에다가 찬물에 얼른 담가주세요. 그래야지 색상이 예뻐요. 이렇게 던져서 짜주시면 돼요. 쌀은 얼마 안 되는 거죠? 딱 한 줌이네. 한 줌. 한 줌이라는 게 너무 크지 않아요? 한 주먹줌인데요. 한 줌. 역시 큰 손은 남달라. 한 끼 기준이. 한 끼 먹어. 길어서 한번 잘라줄게요. 아, 먹어보자. 먹어봐. 너무 크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맛도 안 느껴지겠는데요, 이거는? 그래? 죽이 아까운겁다. 그러게. 아끼지 마. 이렇게 정도 잘라주시면 돼요. 달아. 맛있다. 이것만 먹어도 달아, 좀. 오늘 막 간단하게 들기름 넣고 마늘 넣고. 아 참, 너 뭐 어떻게 무치돌라 그랬어? 소금. 소금. 소금? 나물은 그냥 나는 소금에 무친 게 제일 맛있잖아. 반 티스푼 볶은 소금. 볶은 소금. 마늘 반 티스푼. 들기름 반 스푼. 내둔 깨를 이렇게 부숴서 넣어줘봐. 이미 손에 쥔 건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깜짝아, 다 했나. 너무 많나? 안 되겠다. 너무 많다. 이제 맛을 보세요. 싱거우면 좀 더 넣고. 그쵸. 관제비는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숟가락 붙어 있다. 여기 기회 좀 주시겠어요? 아니, 잠깐, 그만 묻혀봐. 집어야지. 내가. 간대서 내 간대서. 맛있어? 응, 간대서. 나도 줘봐야지. 알아.
참기름 넣을 때랑 맛이 또 틀리네. 별기름하고 틀리자. 맛있다. 무침 같은 거 할 때나 별기름으로 하는 게 더 맛있다. 그래? 응. 볶고 이런 거 할 때나 참기름 쓰더라도. 반 딱 됐네. 시금치도 지금이 맛있나? 그렇지, 겨울에 먹어야 돼. 이 겨울에 먹으면 얼었다 녹았다 더 달아. 지금보다 또 추울 때. 이거는 겨울에도 안 얼어 죽는다. 봄에 먹는 게 아니고 이것도? 봄에도 금방 꽃이 올라와. 이것도. 가을 지금부터. 진짜 의외인 게 나물들이 겨울에 먹는 게 맛있다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응. 원래 봄에 나물 먹는다 하잖아. 이제 봄에 먹는 나물도 있는데 금방 꽃대 올라오고 굽히고 오래 못 먹어. 근데 겨울에 이렇게 먹는 게 몸에도 좋아. 얼었다 녹았다 이게 영양. 한번 먹어봐. 고소하고 식감도 좋네. 이렇게 있잖아, 파릇파릇한 거 먹을 때면 내 수명이 느는 기분이라. 여기다가 비빔밥 해먹으면 좋겠다 또. 그죠? 시금치 맛있지? 오래간만에 한 무침 봤네. 아, 오랜만에 먹고 싶더라고 시금치. 옛날에 이런 거 저도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나 봐. 나도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 그걸 나이라고.